자, 수양을 한다. 이 이론상의 이 내적인 속성으로 보면 이 공이라는 속성이 있고 원이라는 속성이 있고 정이라는 속성이 있다. 이 공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갖다가 서는 것이 정신수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물어보면 온전이죠. 온전. 그리고 사리 연구, 작업 취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여기 이제 일상성, 뭐야, 우리 상식용상 1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 여러분들 온전함이 되세요? 응? 온전함이 되냐고.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이제 원불교를나 이 신앙인하고 차이가 그런 그거예요. 이 취사에서는 이 법망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과의 진리에 바탕한 취사요. 그 다음 연구가 일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수양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그 안에 그 마음의 심층 구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층 구조에 대한 이해 또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 이것에 대한 합의, 개합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쪽으로 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온전함을 지켜서 취사로 이렇게 나와주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수양부터 설명해 놨다가 또 어떤 경우는 먼저 알고 그 다음 지키고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경전을 보시다 보면 왜 그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만 했는가 몰라도. 자,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얼마나 했느냐, 깊이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출발하고 봐.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그죠? 근데 정신이 없어. 미리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출발하고 봐. 그러다가 내비 찍다가 박아버리잖아. 그죠? 이게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미리 준비 안 하니까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아니면 택시 타. 그래놓고 유지비 낼 돈이 적다. 기도비가 적다. 그러는 거죠. 이게, 이게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 자, 그런데 제가 그 우리가 보면, 자, 우리 몸에 보면 안, 이, 비, 설, 그러죠. 신이요. 그러죠. 이것이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돼. 요것을 이제 오근이라고 그래요. 오근. 근데 요것을 관장하는 게 뭐냐면 의식이요. 의식. 의식. 그러죠?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의 뭐란 이야기요? 뭐란 이야기요? 도구요, 도구. 도구. 이걸 통해서 하나의 아는 의식이 나오는 거죠. 또 의식이 내리면 야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통해서 의식을 알기도 하고 의식이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누구나 마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계에서 문제인데 3페이지 보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의식 중에 제일 이게 우리에게 민감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아, 이거 참. 이 위력을 아시죠? 어? 한때 막, 온갖 폼을 받고 연부를 하고 막 좌선을 해도, 하, 기분 나빠봐. 다 땡이야. 어?
이렇게 해야 한대 아는데 안 해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왜 감정이 딱 막아버려 감정이 그래서 그 감정도 일곱 가지요 하나는 희 하나는 노 하나는 애 락 애 애가 두 개 다르죠 앞에 애는 슬픈 애고 뒤에 애는 젊은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 애요 그 다음 오 욕 또는 그 욕을 구라고도 합니다 두려울 구자를 씁니다 예, 생사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 감정이 아까 온전함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밑바닥에 감정이 탁 막아버려 막아버려 그래서 아까 염불을 할 때 이 감정이 막 뚜껑이 열리고 막 불불 끓을 때 이때 염불을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염불이란 먼저 장치를 활용해 봐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런데 그것뿐이냐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또 의식에 뭐가 있냐 바로 생각이 있더라 생각 생각 아 생각은 뭐냐면 관념을 말해 관념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지금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식 이 생각 때문에 이 관념 때문에 그렇게 참 때로는 형제간도 죽이고 6.25 때 공산당이다 아니다 해서 형제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차이 이데올로기에서 그런 것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중생들은 아까 시비에서도 이해관계고 이해가 주예요 선이요 그러니까 시비가 선이고 인이고 시비가 인이 되고 이해가 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뒤바뀌어 그래갖고 내가 이 끝에면 그건 옳은 거야 중생들은 이 끝이면 옳은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그건 다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종사님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당성의 유무다 시 이 정당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여도 즉 정당한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은 당장은 고통이지만 다시 일이 온다 낙으로 온다 이게 이제 낙이고 이게 고거든요 고아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당성과 부정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고락을 판단해 버린다고 이해를 판단해 버린다고 보통은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생각 못했죠 되게 그리고 더 이제 고급 중생은 시비만 막 따져 옳고 그르다 그러나 더 들어가면 이제 시비를 초월한 이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 끝이 된다 안 된다 응? 고아락이다 온갖 이 생각에 번뇌가장 막 108번뇌 뭐냐 천만 번뇌가 이 주로 이 생각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염불을 할 때 이 관념 때문에 지질이 염불을 해도 딱 경계가 오면 죽을 때까지 보수한 사람 있죠. 죽을 때까지 진보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문제예요. 아니 진보가 잘할 때도 있고 보수가 잘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왜 나는 끝까지 보수고 끝까지 진보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 생각의 노예예요. 생각 관념의 노예인 거예요. 그게 예. 이게 능소능대하고 능선능악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 왜 항상 그게 고정되어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온전함을 할 때 또 걸림돌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자아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뭔 생각이요? 내가 중심한 생각이지. 내 중심의 생각이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항상 특히 종교가에서 이 자아식이 높은 사람들이 신심에 딱 걸림돌이 돼요. 신심을 이야기하면 제일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아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놔버리라고? 나를 죽이라고? 전탈 전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 자기의 악견, 그 견해를 놓지 못하는 거야. 그걸 부셔버려, 스승이 부시려고 해도 절대 안 놀란다고 그래. 그래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온전함이 딱 자기가 중심된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강한 사람들 많은데. 자기는 주체성이라 그래요. 개성이라고 그래, 자기는. 웃기고 있어. 주체성과 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이 빈 자리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지. 고정된, 고집된, 응? 아주 집착이 강한 이 사람은 죽어서도요. 죽어서도 이게 참 고집이 심해. 내생에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건 다음 생도 확실히 가져가거든. 이게 뭐냐면 업식이에요. 업식. 예. 지금 이렇게 다 다르잖아.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요거. 평등하거든? 본래? 본래 성품의 세계는 남녀노소 선악 귀천이 관계가 없이 본래 평등한데 왜 이렇게 다 인물도 달라, 지혜도 달라, 멋이 다 달라, 이렇게. 복도 달라. 이것이 요 업식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것이 종자가 돼서 다음 생에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세 업식, 금세 업식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 내가 선했냐, 악했냐, 죄를 지었냐, 복을 지었냐, 그 다음 지혜 있었냐, 어리석었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들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성격인 거예요. 다 다르지요? 그 분별성이? 자, 분별을 했는데 이게 성질이 들어가. 분별성이. 요것이 이제 착심이 들어가. 그래서 주착심으로 가. 요것이 이제 습관이 돼요. 이것이 이제 업력이 돼서 요것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요 구조예요.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 그 패턴을 이제 예상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 패턴을 바꿔보려고 내가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 바꿔. 그 시간만 약간 연장되지 결국 내가 걱정하는 그것을 그 짓거리를 분명히 하고 사고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신심과 서원 공심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것은 아까 신심과 서원 공심이라고 하는 요 강력한 이것은 설사 업력이 밀려와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또 금세에 지은 것이 그대로 인이 과가 되면서 그 과가 바로 인으로 연결돼서 순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한 것은 이렇게 성격이 돼. 근데 내 밖으로 한 것은 타인방의 저장이 돼. 그래서 연을 만나면 과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나를 둘려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궁무진한 업식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옛날 양산 김중묵 우리 종사님께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인과의 세계에 대한 책을 아주 잘 써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용자리예요. 용자리. 마음이 나왔을 때 쓰는 자리예요. 쓰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만 있느냐.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까 이걸 넘어선 거예요. 아까 감정도 그리고 내 생각도 시비심
그 다음에 나라는 애고도, 그리고 다가온 업력도 넘어서는 서원의 마음이 있는데, 더 넘어서서 이 온전한 마음이 있다. 온전한 마음이. 그러니 이 불교나 원불교가 얼마나 심층 종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해도 아까 자심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염불 백날 하면 뭐 돼요? 아까 감정에 다 속아버리고, 내 시비에 속아버리고, 내 그냥 집착과 내 애고에 소견에 딱 해갖고 누가 뭐라고 하면 팍 받아보려고 하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업식이 오면 억울하다고 하고,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냐. 응? 내가 분해 죽겠는데 염불이 돼 그게? 그래서 이 업식의 세계는 철저한 인과의 세계예요. 인과의 세계로 먼저 수용이 돼야 해요. 수용이 돼야 해요. 또 하나는 생사의 문제도,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죽을 사람. 인간은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고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고통이 자연적 고라 그래서 사고라 그래. 팔고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연적 고예요. 그게 생로병사다 그랬어. 생로병사다. 이거냐,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오는 고통이다. 그럼 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계속 생각해야 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버려야 할 것이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걸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게 진짜 고통이지. 진짜 고통이야. 그래서 이 온전한, 이게 염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자고 하는 자리는 이 온전한 자리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 저를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염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거든. 지금 마음. 이게 염이야. 소속영만 이 마음. 그게 불이거든. 염이 불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하자는 것은 온전한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합일하자는 것이고, 개합하자는 것이다. 그 자리에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합니다. 이 자리는 일념미생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 이론상, 이 자리가 이론상 자리다 그 말이에요. 본원이요, 시민이요, 본성 자리다. 이것을 무의라고도 해. 무의. 아까 무의 안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무의요. 무의. 예. 그리고 초삼계라. 삼계를 초월했어. 이 자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했어. 그리고 절대평등이야. 왜 절대평등인지 아세요? 이것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그래, 이 자리를. 이걸 진공묘유라고 그런다. 공정영주라고 그러고, 이 자리를 우리 일상수용요법에서는 심지는 원래 무란이여. 그리고 원래 무치여. 어리석임이 없어. 그리고 그림이 없는 무비다. 그랬죠. 이 자리가 본래 우리의 참 마음 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이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내가 가자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합일하자는 것이고, 이 자리에 주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수양 보면 보림지지란 말이 있죠. 그 지지란 말이죠. 지지. 분별을 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그친 자리예요. 아까 분별의 이전 자리거든. 분별의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을 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심정기란 말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마음과 기운은 상호관계예요. 기운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면 기운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선법에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전기입니다. 제가 근데 이게 소개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기상의 원리라는 게 있다. 동기상. 동기라는 것은 같은 기운이죠. 같은 기운. 여러분들 그 안 봤어요? 그 마약한 사람, 마약한 사람끼리 어울리는데. 이렇게. 그죠? 예. 잡기한 사람은 잡기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죠? 그게 다 동기상의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천도 법문에 보면 불보살을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해서 무궁한 낙을 받을 것이요. 삼독을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그게 동기상의 원리입니다. 인과의 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할 때 그 자신 미타의 내가 기운을 거기다 함께 했을 때 그 자리와 나가 기운이 탁 하나로 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기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천지는 기운이 딱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감정, 아까 자기의 어떤 생각 또는 에고, 업식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평등 자리라 그대로 맞통해버린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리예요. 이 자리를. 그래서 대종사님은 안 보인 데서 쉽게 미워하고 그러지 마라. 다 안다잉.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된다고 다 안다. 그래서 기운이 그대로 상극은 상극대로 상생은 상극대로 상생대로 그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성품에 우리 노독성옥은 누구냐면 대산종사님의 할머니시죠. 그런가요? 예. 이분이 얼마나 신심이 장했던가. 그 마령에서 이렇게 이고지고 익산총부까지 다니셨어요. 공양할 것을 걸어서 지금 누구 시키면 안 갈란다 할 것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딱 보니까 조실에 가만히 있으니까 얼굴이 떠오른다. 그건 뭐냐면 너 독성옥이 아까 제 50, 60, 70, 80을 넘어서서 그 온전한 그 자리에 신심이 딱 통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 거기에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너 독성옥이가 지금 그러구나 하고 알아서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불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뭐 11차원까지 박혀져 있지만 사실은 더 무궁하거든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대행수님 법문인데요. 어떤 양반이 아들을 하나 뒀는데 아주 속을 썩여. 하도 성질나니까 나가서 급살이나 맞아버려라. 연병이나 걸려서 죽어버려라 그랬어. 성질이 나니까. 그런데 진짜 연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죽고 나니까 울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 빌어주면서 당신이 노름으로 전생에 가산을 탕진하고 계집까지 팔아먹고 온갖 일로 부모를 속일 썩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뭐죠?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응? 부모 속 태운 그 아들이 다시 내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빚을 갚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도 그냥 기운을 어떤 기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동기상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뒤져버려라. 연병 걸려 죽어버려라. 지금 기운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지옥 생활인 거예요. 감사 생활하면요. 희한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 생활하면 감사할 것이 만들어져. 근데 감사할 것도 삐딱해. 그리고 거기서 원망만 찾았어. 이렇게. 불평불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해. 그러면 그리고 찾아와. 나를 불렀냐? 그리고 찾아온다 이 말. 이게 동기상의 원리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염불을 한다는 것은 그 청정한 그 본래의 마음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다 하나로 응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